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 주님 뜻이 중요하잖아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저거. 사람들은 언제든지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바람과 욕심이 결정해서. 그런데 신앙은 주님 뜻이 결정해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정관사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리아한테 80세 먹은 재혼짜리로 결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자리 하나 얻은 거예요. 그냥 그때 거절하고 살았어도 충분히 육이 돼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연애하면서. 그래서 결혼은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이혼해요. 수가성 여인이, 이 세상에는 수가성 여인이 교회 안에 빡빡하게 차 있어요. 남의 사람 말은 잘 듣는데 너 머리를 성기고 살아, 그 사람 말을 안 들어.